번째 시리즈에서 앞장을 맡고 있는 김지혜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진솔 지휘자 인통에서 알게 돼서 같이 연주하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부터 했는데 정동호 선생님은 진솔 지휘자님께서 시작을 하게 됐죠. 말로 한국에서 잘 연주가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과 또 프로 연주자들이 모여서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. 한 집단으로 모인 게 아니어서 전공자들과 아마추어가 아무래도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좀 그냥 인원 자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저희가 그거를 시간만 좁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실력적인 부분도 정말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된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입장적인 면도 마치기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얼만큼 빨리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상황이죠. 우리가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큰 도전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말러라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프로 연주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볍지 않거든요. 근데 도전을 하나로 가면 좀 뭐하네. 뭐지?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말러를 하기에는 정말 많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확실히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.